이 하스켈 중급 수업 중에서 'Write Your Haskell'이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을 합니다. 진행하는 수업 중에 하나예요. 중급 과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'Write Your Haskell'입니다.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. 책 페이지는 193페이지예요. 전체고 교재는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두고 있는 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. 입문 과정에서 하스켈 입문. 지금 이 수업은 중급 2년차 수업입니다. 중급 2년차 수업인데 중등 1년차에서 우리 하스켈 Learn You a Haskell for Great Go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잖아요. 거기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만 여기서 다시 한번 할 거예요. 살펴볼 겁니다.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, 그렇게 또 얇은 책도 아니고, 적당한 책인데, 입문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을 빼고 하니까 그렇게 양이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, 셀프 페이스드 러닝 한다 그러면은, 3,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될 겁니다.